기준 뉴 스타트를 열심히 하는 어느 분의 여러분의 선배 되시는 정말 이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정신병원에까지 정말 강제 뭐 입원을 당하듯이 그래서 참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고 그랬던 사람의 지금은 아주 가장 행복한 인간이 되고 엄마가 되고 아내가 되고 딸이 된 참 그런 분이 이제 성경 공부를 참 열심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라는 것을 상당히 깊이 깨달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이분의 특징은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모르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 이제 사랑을 가르치다가 싸우게 되고 논쟁이 벌어지고 그러면 사랑은 날아가 버리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조건적 사랑을 외치면 상당히 화를 내는 사람도 많아요. 어떻게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을 수 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그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비합리적이야. 그냥 방치하고 방종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생각만 하는 것이 이 조건적 우리 죄인들의 그 사고 방식으로 굳어져 있는. 여기서 질문을 이제 던졌는데, 저한테. 요한계시록 보면, 보면 3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이같이, 이제 하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그 당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아마 차지도 않고 뭐예요? 뜨겁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조건적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네? 그렇죠.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지. 이건 뭐 미직지근해서 이래가지고는 내가 너를 도저히 안고 갈 수가 없다. 토하여 뭐예요?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강조하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왔던 것 같아요. 그건 제 추측인데 하나님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하면 토해 내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냐?
자,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에서는 이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습니다. 예. 네. 이런 분위기 안에서. 이런 분위기라는 게 무슨 분위기예요? 그,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면,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인데, 그게 없으면, 내가 어떻게 치유받을 수가 없어. 인간의 능력과 지식과, 그것은 어떻게,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때, 내가 아무리 부족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 사랑을 주시면 그것이 생명이 돼서 내 유전자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합리적으로도 아주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건강하고 내가 나서면 무엇이든지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니 내가 해보면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한 이 참 무조건적 사랑을 옳다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아주 어려운 힘든 상황을 맞이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개인적으로 아직도 맞이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자꾸 무조건적 사랑을 너무 강조하면 반발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가 좀 때를 기다려야 돼. 그래서 좀 조급하신 분들은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구원하고 싶은 마음에 막 강력하게 하다 보면 논쟁이 벌어지고 결국은 이거 내가 뭐 하나 이게 결과는 하나님을 전한 게 뭐예요?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그다음에 여기 이제 쭉 보면 앞에 에베소 교회 그 맨 첫 번째 교회 그 여기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라고 부릅니다. 묵시 계시 묵시 이 묵시는 묵시라는 말은 이 침묵한 묵자다. 그런 그 환상이 쫙 보이는 거를 묵시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묵시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저도 이 계시록 공부를 하면서 왜 이 계시록은 너무너무 상징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 직설적 표현을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다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도 않고 다 상징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이것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상징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 상징이 성경하고 동떨어진 상징은 아니에요. 그런 이 계시록에 사용된 상징들은 이미 구약 성경과 거의 대부분이 구약 성경이야.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을 신약 속의 구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럴 만큼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상징적 요소들을 여기다가 총동원시켜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 속에 구약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구약에 나온 그런 상징적인 단어들을 많이 동원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훤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이 계시록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므로 다른 말로 하면 이 계시록은 어떤 면에서 성경, 하나님의 그 구약 성경 말씀을 깊이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도록 써진 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 왜 그랬냐, 이게요. 다른 신약 성경 보면 다 쉬운 말로 이렇게 편안하게 썼는데. 그 왜 없도록, 이해하기 힘들도록 써놨냐. 거기에는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때는 사도 요한 자신도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그 밧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로마 시대에 그 황제가 신이다라는 황제 숭배 사상을 불어넣어서 황제를 숭배하게 하고 강제로 숭배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냥 교인들이 순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은 처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너무너무나 존경받는 예수님의 사도이기 때문에 로마 정권이 이 요한을 잡아서 처형시켜버린다면 아무리 뭐예요? 순한 기독교인들이라도 뭐예요? 들고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믿고 막 그래서 저 밧모섬이라는 외딴 섬에다가 유배를 보내놨어. 그 유배지에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유배지에 가 있을 때는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정말 핍박을 심각하게 받고 있을 때, 처절한 때였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은 이 반동분자가 된다는 말.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처형 당할 것을 각오하고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진리, 이 무조건적 사랑의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 이 사단의 세상에서는 큰일 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쉬운 것 같이 돼 있지만 요즘은 이제 민주주의 때문에 이런 처형당하는 시스템은 없지만 그러나 어디서는 처형해요 아직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처형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기독교 문화가 아주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사상,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이 극도로 방해당하고 있는 세상이, 시대가 바로 지금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기독교 많이 믿어, 잘 믿어, 열심히 믿어, 그리고 천국 가. 그러면서 오히려 뭐예요? 그 지도자들이
변질된 기독교를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 자신들이 전부 뭐예요? 변질돼서 나오니까 뭐 사단은 걱정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고 달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는 너무나 확실한 기독교, 확실한 하나님, 예수님이 너무나 깨끗하게 이렇게 전하고 있으니 사단이 이거를 직접적으로 탄압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뭐 허리멍덩해, 두리뭉술하고 이게 이건지 저건지 모르는 아주 혼란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교파가 막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다 흐리멍덩해졌어.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처형당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시대가 점점 더 그렇게 변해서 거짓이 진실을 압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진실이 어떻게 더 빛나게 돼.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갈급하게 되고, 야, 이거 뭐, 이 사람, 아, 이거 들어봐도, 이게 다, 이게 내가 흡족하지가 않아. 내가 목마름이 해소되지가 않아. 그러다가 진실이 나타나면, 팍, 사람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진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니까 그때는 탄압을, 실제 물리적 탄압을 가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래서 계시록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묵시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이 진짜 교인들만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제3자들이 보면 이건 뭐예요? 무슨 소린지 절대로 알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기독교인들 간에 통하는 암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이 기록을 이 편지거든요. 이게 이 편지를 편지가 새 나가서 로마 기독교를 핍박한 로마의 관원의 손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걸 알면 터집을 얼마나 잡겠어요. 그렇죠? 그러냐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터집을 못 잡도록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실적이라보다 상당히 상징적으로 쓴 것이니까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 계시록의 형태를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묵시문학. 그러니까 이 문학적으로 상징적으로 쓴 이것을 사실로 보지는 말아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그런 서론이 요한 계시록 이해에는 꼭 필요합니다. 여기 이제 맨 첫 번째 교회, 일곱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인데 아주 칭찬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은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이거를 성령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지적한 겁니다. 첫사랑은 버렸다. 그 뜨거웠던 첫사랑이 없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 첫사랑이 어떻게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뭐예요? 옮기겠다. 이것도 조건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너는 자격이 없어. 넌 첫사랑이 없어졌으니까 네 앞에 내가 놔뒀던 그 촛대를 어떻게 다른 데로 옮겨버리겠다. 자, 조건적으로 보면 이거 뭐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첫사랑이 없어졌으니까 넌 자격 없어. 그러니까 난 옮길 거야. 어떻게 보세요? 그 이런 거를 맞다고 보고 지나가면 나중에는 다 꽝이야. 성경은 다 다시 허물어집니다. 저도 옛날에 요한계시록 책을 제 나름대로 쓰려고 그래서 약 한 900페이지를 썼어요, 제가. 쓰다가 아프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냐? 내가 아직도 구약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번 해설해 보겠다고 달려들었으니 그게 막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쓰다 보니까 아하,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그래서 일단 중단한 상태로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래서 어느 땐가 한번 다시 재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첫사랑이 떨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촛대로부터, 그 촛대는 성령을 뜻합니다. 일곱 촛대라는 거죠. 그래서 일곱 별, 다 성령, 일곱 영.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사랑이 없어졌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를 충분히 받지 않으면 첫사랑이 성령이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참 하나님께 충성하고 좋지만 첫사랑이 없어져 버렸다는 말은 성령으로부터 뭐예요? 좀 떠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에베소 교회 자체가 초대로부터 어떻게 멀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 이 성령을 받아서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점점 어떻게 성령으로부터 어떻게 멀어질 것이다. 지금 사단이 이 현대교회로 하여금 성령으로부터 멀어지게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너무 이제 이 교파가 이렇게 많아진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이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 그 이론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신학자들끼리 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다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무리가 형성된 거예요. 나는 이 신학자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래가지고 다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면 뭐가 될 텐데, 하나가 될 텐데, 인간의 지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라는 나무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게 이제 흔히 선악과라고 그러는데 그건 틀린 말이고 지식의 나무입니다. 지식. 그러니까 성령보다 생명은 성령이야. 성령보다 생명과 성령보다 그 무조건적 사랑보다 자꾸 조건적인 오해를 기반으로 한 뭐예요? 분석.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론. 그것이 갈기갈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쪼개놨다. 예. 그래서 다 그 가르치는 것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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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요. 그래서 그 나무 이름이 선과 악을, 선악과 나무 아닙니다, 절대로. 선과 악을 구분해서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그게. 그래서 영어로 하면 the tree of knowledge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생명을 따라가라. 지식을 추구하다 보면 그것은 사망으로 간다. 그래서 그 지식의 나무를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의 뭐요? 지적 능력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겠다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같은 답을 주실 것이다. 진정한 진리, 참 진리를 주실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촛대를 다른 데로 옮겨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조건적이 돼버린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본질부터 오해하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오해가 생겨. 그래서 우리 자신의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의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어떻게 성령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은 인간의 선택으로 촛대로부터 어떻게 멀어지고 있는 것이야. 그게 내가 자초하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정 이 촛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촛대는 더 이상 에베소 교회와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뜻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촛대로부터 멀어져서 너희들이 사망의 길로 갈고 있다고 말하셔야 돼, 말씀하셔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말하려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감성적으로 표현하신다, 이 말이야. 즉, 너희들이 촛대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떠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너희들의 뭐요? 너희들 잘못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나 같은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내가 그 촛대를 너희들로부터 어떻게 옮길 것이었어? 마치 응? 자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결국은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의 책임으로 마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바로가 누구를 선택했기 때문이요? 사단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는 선택을 자꾸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지 않은 스메스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그 말은 내가 바로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바로가 나를 어떻게 내 말을 듣지를 않았다. 그래서 내가 열 번씩이나 그렇게 바로에게 간절히 호소를 했지만 결국 바로는 나를 택하지 않고 자기들의 신 태양신을 선택하고 결국은 홍해 자기 말로 뭐예요? 자기가 들어와서 죽게 되었다. 나는 너무너무 애통하다. 이런 얘기지. 이놈의 새끼 내 말을 안 들었으니 어떻게 홍해바다에 그냥 쳐넣어가지고 확 덮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를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렇게 심판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신 차리셔야 된다고. 이렇게 변질이 된다 말이야. 그리고 지금 그 바로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하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점 못하는 데서 출발해 가지고 엉뚱한 데 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조건적인 대로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 얘기하면 보라고 말해요 자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다고 그건 아니지. 하나님은 촛대 가지고 어떻게? 내가 떠나도 따라 댕기는 분이다 이 말이야. 자, 그 증거는 어디 있어? 그 증거는 어디 있어?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로 내가 들어갔어. 하나님이 미루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사단을 선택하여 사망을 선택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왔다 갔다 거닐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고 촛대를 들고 나를 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따라 들어오시는 분이다가 그 다윗이야. 그래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결국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것처럼 그때 번쩍 정신이 들도록 해 주실 것이다. 심지어는 닭을 울게 해서라도.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촛대를 멀리 떨어져 가도 결국은 다시 그 촛대를 나에게 뭐요? 주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그 3장으로 이제 돌아가서, 자,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하나님이 요한에게 자 각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 하고 그 묵시를 주신다 말이야. 근데 이제 그 일곱 교회 에베소 교회가 맨 첫째 교회, 그 다음에 스마나 이래서 쭉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맨 마지막 교회. 그 일곱 번째 교회. 그 지역에 그대로 지도를 보면 그대로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터키 지역이에요. 그 당시 요한은 그 각 일곱 교회, 요한은 그 밤모섬으로 유배 가기 전에는 에베소 교회 목사였어요. 에베소 교회 목사로서 3, 40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분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
요한이 에베소 교회가 그때 제일 컸고, 그 에베소라는 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그 이방교회, 거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래서 이제 쭉 순서대로 쭉 편지를 하는데, 이 일곱 편지를 이렇게 읽어보면, 교회가 점점 이제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악화됐다가, 그리고 또 반짝 좀 회복했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완전히 타락해버린 교회로 지금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교회 상태가 완전히 뭐예요? 타락한 상태. 어느 교회처럼 맨 마지막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가 순수했던 에베소 교회로부터 나중에 가장 타락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 변하는, 이 그 당시도 사실 라오디게아도 가장 타락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시대적으로 쭉 놓고 보면 그것도 어떻게 맞아떨어져 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곱 교회 보내는 일곱 편지를 통하여 이 세상의 교회도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일곱 교회가 변질된 것처럼 이렇게 변질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관점도 있어요. 상당히 그건 그럴듯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떠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이 말은 네가 살아가고 있는 꼬라지를 아노니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행실을 내가 잘 안다. 너희들이 진짜 뭐 신앙이 있는 애들이야? 이제 이런 이상구 박사 성질대로 하면 그렇게 말하고 싶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 입장이 뭐냐 이거야. 네가 나를 믿고 좋아하는 거야. 그 연애할 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아주 남자가 허리멍덩해서 입장이 분명하지 태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뭐 여자가 어떻게 해? 이거 잘라버릴라 그래도 안 되겠고 못 하겠고, 같이 계속 갈래니까 너무 속 터지고 죽겠는 거야, 그렇죠? 이제 그런 예수님 심정이다. 주위 교회 바깥 사람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교인들을 이렇게 볼 때, 저것들은 믿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뭐 하려고 저 교회 가는지를 모르겠는 상태. 요즘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들 교회 다닌다는데, 저 뭔지 모르겠어. 자,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러니까 내가 차지도 않고 뭐예요? 뜨겁지도 아니하다. 제가 자꾸 뜨겁다 그러는데 영어 성경은 hot이라고 그럽니다. hot은 뜨겁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 상태는 뭐 열심을 내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또 교회 때려쳐부는 것도 아니라. 그래서 교회 나가서 맨날 졸고 기지개 켜고 지겨워하면서도 또 교회는 또 나오네. 그런 교회 있어요. 제가 예 일본의 안식교 같다고요. 예, 뭐 한국 안식교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안식교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교회가 그 상태 있어.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안식교 안식일교 오래 댕기면서 그 느낀 게 그거예요. 야 이거 이래가지고 어떡하냐. 나는 속이 뭐예요? 타는데 사람들은 가르쳐줘도 뭐. 맹숭맹숭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기가 없어요. 예? 기가 살아있지. 기가, 그렇죠. 기가 살아있지. 그러니까 생기가 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야,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돼야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깨달음이 있고 그렇게 돼야 이 생기가 넘치는데 그게 지금 현대교회 없다. 그러니까, 차지도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마음에 안 들면 안 나와버리던가.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데를 어떻게 열심히 한번 찾아댕겨보던가. 아니면 뭐요? 생기가 넘치던가. 그 둘 중에 하나라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신앙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뉴스타트도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타트를 갔다 왔는지 이제 이게 탁 놀랍게 치유되신 분들은 와 저 사람이 뉴스타트 갔다 오더니 뭐예요? 아 저렇게 하면 내가 봐도 저 정도면은 낫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내 주위 사람들도 느끼게 돼요. 야, 그렇게 부정적이던 사람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했네. 얼굴에 웃음이 전혀 없던 사람이 뭐예요? 아 이제 웃음 얼굴이 환해졌네. 그렇게 동생을 미워하다가 또 뭐예요? 아 이제는 화해를 하고 저 달라졌어. 뭐 그렇게 달라지는 그런 달라짐이 바로 유전자의 변화를 뜻하는 겁니다. 네. 그 동시에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좀 관둘래면 관도 봐라. 안 그러면 좀 기도하고 내가 주는 성령을 더 이상 거부하지 말고 받아봐라. 그러면 네가 뜨겁게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왜 이렇게 됐냐 이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입에서 토하여 낸다는 말이 이게 상당히 노골적인 말이야. 그렇죠? 아마 성경에서 있는 예수님이 한 말 중에 제일 좀 거북한 말이 토하여 낸다는 말일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할 때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어떠했겠느냐, 그거를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자, 그 해석은 조금 있다 하고. 그래서 지금 미지근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부자다. 우리 교회 교리는 뭐요? 완벽하다. 저 사람들은 이런 교리를 모른다.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뭐, 다 무시한다. 이제 이런 식이야. 우리는 안식일이 토요일인 것을 뭐요? 안다. 저 사람들은 그것도 알아보려고 그러지도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시킨 거, 주신 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것대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가 가진 교리들은 다 옳다. 안식일 교회라고 해서 가르치는 게 다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다 틀린 건 아닌데 가장 중요한 것이 틀려버렸어. 그게 뭐예요? 그것을 구원관이라고. 조사심판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두고두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숨질 때까지 정말 우리의 성품에 하나의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변했느냐 변하지 않느냐를 조사해보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그런 그것이 옳다고 믿으면 내가 성령이 필요 없어. 왜? 성령은 내가 아무리 이 모양 이 꼴로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의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가 도와줘야 믿어요? 성령의 도우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 성령과 함께 그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렇게 부족할지라도.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을 더 많이 알게 될까요? 더 조금 알게 될까요?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성령이 들어. 와, 내가 이런, 예. 제가 어저께 잠깐 얘기 드린 그 이정훈 교수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의 간증이 참 대단한 간증이에요. 제가 볼 때. 예.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사회주의, 막스 레닌주의를 막, 그거를 쭉 공부를 해서 이제 그것은 다 뭐예요? 개인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은 다 허락하지를 뭐예요? 않고 소위 무슨 사상? 집단주의 사상.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그 일괄적 아니야. 집단적으로.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결국 박탈하고 개인의 소유권도 인정하지 않고 이제 그런 건데. 근데 그런 것은 결국은 더 심각한 부패로 치닫게 한다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너무 옳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뭐요? 평등이다, 평등. 지금 봐라. 얼마나 불평등하냐. 그거 사실상 맞는 얘기지. 그러나
그러나 자기가 몰랐던 것이 뭐냐면 사회 출족하면 이것은 너무너무나 심각한 불평등이 초래된다. 결혼. 그래서 북한을 바라는 거지. 예.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배 계급과 무슨 계급? 노예 계급이 형성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성령을 탁 받는 순간 자기가 옳다고 주장했던 것, 자기가 선이라고 주장했던 것이 몽땅 뭐예요? 철두철미하게 악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야. 그 악을 위하여 자기가, 그러니까 그건 다 죽음이야.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순간, 기독교 방송 TV에 나오는 그 설교를 듣다가, 그 복음을 듣다가.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막 철저히 조건적인 사회주의야. 그렇죠? 그거하고 갑자기 대조가 되면서 자기가 그 설교를 듣고 있었던 이유는 뭐 잡으려고? 결점 잡으려고. 듣고 있다가 막 거기에 막 그 나오는 자유, 사랑, 막 그게 막 압도돼 버린 거. 그러니까 막 자기가 이제는 죽었구나 싶더래요. 아, 하나님이 나를 뭐요? 너무 내가 너무너무 악하구나. 아, 내 생각 자체가 이 악을 선이라고 포장하고 이 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악,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나 자기에게는 뭐예요? 선. 이거를 전달하기 위하여 실제로 선을 가르치고 있는 교회를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파괴할 거냐라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지요. 그러다가 와, 내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실은 뭐구나? 악의 근본이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죽어가던 자기가 다시 어떻게 살아나는, 그 참 놀라운 체험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간증을 하면서 막 벌써 그게 뭐 십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예. 예. 눈물이 글썽거리고 흐느끼고 아직도 그 감동이 벅차되는 거죠. 예. 그래서 참 이제 그래서 이제 뜨거워진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악에도 뜨거웠다, 어떻게 성에도 뜨거웠다, 그런 사람이 누구요? 사도 바울이야. 기독교 파괴에도 뜨겁다. 이제 와, 하나님을, 이 하나님을 전하는 대로 뜨겁다. 자, 그러니까 실은 그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면서 뭐만 따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 이거 최고야. 그러면서 구원받았다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없다 하나, 너의 뭐요? 공고한 것과, 그거 참,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 뭐, 이런 거는 자랑하고 있는데, 참 가련하다 이거야. 아시겠죠?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듯 답답해 죽겠대. 자, 그 이유가 뭐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된 그 이유가 뭐게요? 자, 네? 이유가 뭐게? 그래도 예수님 뭐라 그래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그래도 나는 너희를 뭐요? 사랑한다. 사랑해야죠.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또 죄가 많은 곳에 뭐요? 은혜를 더하니까. 그래서 토하여 내 칠이라 그래놓고 내가 사랑한. 그러면 그 토하여 내 칠이라는 심정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를 하라. 자, 내가 어떻게 도와주겠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은 심각한 말입니다. 너희들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내가 안에 있다, 밖에 있다? 밖에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린 교회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됐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교회가 라오디게아. 그러면서 교리적으로 따져보면 자기들이 제일 최고다 이거지. 그러나 예수는 문 밖에 있는 교회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 모양 그 꼴이 됐냐 하면 예수님이 안에 없기 때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를 자기들 마음 속에서부터 교회 안으로부터 어떻게 해버린 교회요? 예수를 쫓아내버린 교회야. 우린 예수 싫다 이렇게 되어버린 교회. 그래도 예수님은 이거 뭐예요?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예. 이미 예수가 쫓겨났어 세상에. 그래도 나는 너희를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내가 토하여 낼 지경이다 이 말이. 그런데 나는 포기하지 뭐요? 않겠다 이 말이야. 않겠다. 내가 문 밖에서 내가 계속 두드릴게. 성령의 음성을 계속 들려줄게. 두려움. 그렇지. 그래서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자 이제 토한다는 것은 여러분 토한다. 제가 이 토한다는 말을 놓고. 한참을 아주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때 옛날에 책 쓸 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날까?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이놈의 새끼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여기 문장을 봐도 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입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전체적인 분위기.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고 떵떵거리다가 떠나버린 라오디게아를 어떻게 다시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 애쓰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편지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토한다는 말, 여러분. 토는 어떤 경우예요? 내가 뭐를 먹고 싶어서 어떻게? 먹었다고. 왜? 먹고 싶어서 먹었어. 먹었는데 나는 먹고 싶어서 먹은 음식이 먹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속에서 받아 안 받아? 왜? 그 음식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죠? 나는 먹었는데, 먹고 싶어서 먹었어. 먹었는데,
올라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실제로 토해 버리고 싶어요. 그냥 좀 가만 있어 줬으면 싶어요. 그냥 이게 이 구토가 좀 진정돼서 이 내 먹은 게 소화가 잘 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좀 소화가 되기를 바라는데 제가 그거를 꼭 경험해 봤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요한계시록 책을 쓸 때 막 새벽 3시, 4시까지 쓰고 막 이래 가지고 너무 육체적으로 너무 과로를 했는데 막 그 불이 붙어 가지고 그 과로를 잘 느낄 수가 없어 가지고 이 체력이 막 떨어진 거예요. 체력이 떨어지니까 소화력도 체력이거든. 소화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소화를 음식을 소화를 못 시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한국을 온다고 이제 탔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그 이제 대한항공에서 나오는 그 비빔밥 그 비빔밥을 다 맛있게 먹었어. 먹고 싶어서 먹었다고. 그런데 뭐예요? 이게 너무게 안 내려가는 거야. 이 위장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위장 자체가 뭐가 없어요? 소화력이 없는 거야. 예. 네. 그만큼 제가 절제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예요? 아하, 올라오지 말고 소화를 시키라고, 소화해. 그래서 영양소를 흡수하고 그렇게 해서 올라오지 마. 그래서 제가 자꾸 그걸 눌렀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한국 도착할 때까지 이게 안 내려가는 거야. 계속 올라오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이제 그 차를 타고 제가 운전을 해가지고 세상에 인천공항에서 양양까지 왔다고. 그때는 요새처럼 뭐 고속도로에 있는 거 아닙니다. 5시간 걸려. 그래서 그날 밤 또 잤어. 잠 거의 못 잤어. 자꾸 올라 그랬어.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근 한 24시간 이상을 토하지 못하도록 내가 누르고 있어.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탁 일어나서, 나는 토하고 싶지 않는데도 어떻게? 하더니 막 확 나오더라. 나는 좀 소화됐으면 좋겠는데. 바로 그래서 토가 나오더라. 예수님도 그 기분 아니었던가 싶어. 이 자식들을 처음 어떻게 해보려니까, 어떻게? 안 돼. 그러니 소화가 안 돼. 그렇죠? 마음속에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토하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요, 제가 토했습니다. 토가 난 뒤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제가 자꾸 토하지 않도록 억제를 했으니까 이제 이 안에서 성이 났든지
뭐만 들어가면 뭐 물만 마셔도 우악 나버려. 그동안 막 토하지 못한 걸 뭐예요? 이제는 막 토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물도 못 마셔. 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게? 수액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강의를 해야죠. 그래서 방에서 수액 맞고 나가서 강의하고 또 들어와서 수액. 야, 그래 가지고 제가 약 한 3개월 정도를 고생을 했어요. 예. 네. 3개월 만에 드디어 정상으로. 고생 정말 무시무시하대요 그때. 그 저는 자꾸 토하길래 위암에 걸려가지고 이게 막혀서 안 내려가서 토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내시경까지 했다. 그만큼 이 우리 몸에서 토하고 싶을 때 뭐예요? 토하는 게 좋아. 그런데 예수님도 진짜 토할 수밖에 없는 이 라오디기아 교회인데 이걸 토하지 않으려고 뭐예요? 인내를 하시면서 이게 정 이러다가는 내가 뭐예요? 토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 놈의 새끼들 너희들 필요 없어요. 우와! 이렇게 해서 와! 의도적으로 그러겠다는 얘기는 토라는 것이 의지하고는 상당히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피동적이야.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 끝까지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무시무시한 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사람들이 다 무서운 책이라. 무서워서 못 읽겠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에 제가 복수, 하나님의 복수를 강의할 때 그 순교당한 사람들, 순교자들이 하나님 보고 언제까지 우리 복수를 안 해주실랍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네? 그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왜 우리를 죽인 새끼들을 왜 아직도 안 죽이고 계십니까? 왜 우리의 피를 복수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복수 방법은 구원함으로 복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아무리 구원하려고 그래도 잘 안 되구나. 그러니까 너희들 같은 순교자가 더 나와야만 구원이 가능할 것 같다. 그 말이거든. 그 계시록을 그렇게 봐야만 계시록이 사랑의 책이에요. 사도 요한 자체가 사랑의 사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사랑 얘기를 마음껏 했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묵시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묵시적 문학적 표현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또 아마 이 질문하신 분도 뭐 언제 강의를 보게 될지 매일 부지런히 보고 계신 분이니까 그래서 정말
올바로 무조건적 사랑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셔서 생기가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정말 구약의 선지자들은 아무런 묵시적 표현을 쓰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고 또 열심히 믿겠다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시적이며 비유적인 그런 은유적인 표현을 계시록만큼 사용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을 쓸 당시 참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래서 또 외부에 나타나면 더 큰 핍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묵시적인 표현을 사도 요한에게 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그 묵시적인 표현이 어려운 표현일지라도 어떤 면에서는 사실대로 표현해 주시는 것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참으로 그 묵시적인 표현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감동스럽고 정말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이 묵시록을 통하여 더 진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계속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이 우리들의 세포 속에 도달되어 모든 유전자들 다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